제목이 도로를 전세 낸 사람들. 8월 6일 경남 남해군. 자, 아름다운 남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어떤 일인지 보실까요? 자, 앞에 차가 가고요. 저 맞은편에서 차가 또 한 대 옵니다. 네. 길이 좁아요. 맞은편에 차가 저기 오고 있네요. 그죠? 맞은편에. 옳지. 오른쪽으로 비켜줘야 되겠다. 근데 앞차는 그냥 가네? 아니, 옆으로 좀 비켜줘야지. 가서, 가다가. 앞차 때문에 멈추나? 비상등 켜주네? 앞차 비켜주려고? 뒤에서 내리네. 거기서 차를 세우는 거구나. 에이! 사람이 내려요. 여러 명 탔네. 예. 뒷좌석에서 두 분 내리고, 저기 또 누구 또 내리고, 또 앞좌석도 내리고, 예. 그렇게 하고, 어디 가려고? 옆에 사진 찍으려고? 아, 횟집에. 횟집. 아, 에이. 아, 참나. 그러니까 다 아까 거기다 대면 되지. 에이, 참. 그러더니 이제 저 횟집 관계자인 분이 차를 나보고 뒤로 빼라고 그러는 거야? 어떻게? 뒤로 빼래. 뭘 우리 보고 빠고 하라고 그래? 아이, 참나. 에이. 이야. 예, 도로를 전세낸. 예. 아, 기분 좋게 휴게 갔다가 저런 차들 보면은 조금 마음이 좀 편치는 않죠?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.